나도 한때 예술가의 길을 가고 싶었지. 삶에 흔적을 남기고 싶었던 걸까? 한때 시인을 꿈꾸기도 했고.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또 어떤 날엔 자연을 화폭에 담으며 불후의 명작을 남기고 싶었지. 그러다 영감이 떠오르면 노래를 부르기도 했어. 그래, 오늘은 떠나자. 노트에 햇살을 담고 몇 번에 붙지르면 되지. 자연을 캔버스 삼아 떠나는 바람이 음표가 되는 감성 충만 여행. Let's go! Let's go! 송동욱 리포터와 함께 바람 따라 길 따라 제주 감성 여행 떠나볼까요? 바람이 불어오는 제주를 더욱 제주답게 만드는 울음과 산머리 위로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구름, 이슬 맺힌 풀잎과 이름 모를 꽃들이 반겨주는 곳. 네, 이곳은 제주의 숲입니다. 제주를 쓰고 그리고 노래하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감성 충만한 시인이 되기 위해서 이곳 이승학에 왔습니다. 벌써부터 우리 식물 친구들이 저를 반겨주고 있는데요. 안쪽에는 저의 그 시적 영감을 충족시켜줄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함께 이동해 보시죠. 야, 어떻게 이런 데 피어있네. 되게 이쁘다. 이거 색깔 한번 보세요. 앙증맞게 이렇게 이쁘게 피어있네. 이 친구도 오늘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빨갛게 달아올랐어. 아유, 이쁘네. 이야, 이 친구는 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손을 쫙 펴서 뭔가 되게 반갑다고 저한테 인사해 주는 것 같아요. 안녕. 한때 시인을 꿈꿨다는 동욱 씨. 마음까지 정화된 오늘따라 감성이 충만해 보이는데요. 아, 이곳에서 오늘 들꽃 시인을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 어디쯤 계실 것 같은데. 저기 들꽃과 다정하게 눈을 맞추고 있는 분이 계시네요. 시인님, 안녕하세요. 예. 벌써부터 또 뭐 부지런히 작업 중이시네요. 예. 여기 지금 요 빛이 지금 너무 좋아서. 예. 그래서 지금 이거 찍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여행을 떠날 분은 들꽃처럼 순수함을 가진 소녀 같은 얼굴의 김순남 시인입니다. 시인의 첫 번째 들꽃 친구는 한라새 둥지란이네요. 기묘하고도 신비한 사태의 한라새 둥지란. 아쉽게도 이미 많이 시들어버렸습니다. 야이 필 때 핀 거 보고 제가 지금 3주 동안 계속 5번 왔었어요. 5번이나요? 네. 어제도 왔다 가는 거려. 아니 근데 보실 때 되게 애틋하게 바라보세요. 아니 시들어가니까 네. 조금 더 오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 시들면 또 내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꽃을 한번 보면요. 그 아이가 지금 잘 있나 하고 어우 빛 좋아.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지금쯤 아직도 있을까? 시들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네. 자꾸 오게 돼요. 아, 그런 마음으로 이제 5번이나 이렇게 계속 예. 시간을 두시고 계속 오시는 예. 거구나. 잘 있나. 보고 싶은 친구 같은 그런 존재네요. 예, 저한테는 다 동무들이에요. 꽃동무가 자꾸만 눈에 밟혀 오늘도 기꺼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작가님이 또 이 동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들꽃 동무들 저한테 좀 많이 알려주시죠 오늘. 예, 일어서시죠. 네. 아, 가시죠. 아이고, 가시죠. 아이고, 다리. 큰일 날 뻔했다. 동무 미안하구나. 진짜 큰일 났다. 매매해야 돼. 조심히 알려주세요. 네. 예. 우리 동무를 밟고 가면 안 되니까. 이 숲길 걸을 때는 항상 앞에 잘 보고 발을 디뎌야 돼요. 아, 네.
아이고 이거. 여기 네. 발 조심하세요. 예, 조심해서. 예. 예. 아, 어디 동무가 어디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안 보이는데. 안 보이죠? 예. 이게 색깔이 막 화려하지가 않아서 예. 내 동무들은 다 순수해요. 어디 있나요, 동무가? 예, 잠깐만. 앉아야 보입니다. 아, 앉아야 보여요? 예. 앉아서 이렇게 가까이서 봐야 보입니다. 아, 여기, 진짜 여기, 있네요. 여기 있잖아요. 우와. 무릎을 굽히고 자세를 낮춰야 비로소 눈을 맞출 수 있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기품이 느껴지는 나린한 초. 시인은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볼 수 있도록 오늘도 부지런히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아, 얘네들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얌전히 가만히 있다가도 네. 내가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 답하면은 막 이 저 움직여요. 막 움직여. 바람이 불어서가 아니라. 바람이 불어서. 아, 바람이 불어서. 네. 근데 꼭 바람도 가만히 있다가 꼭 이렇게 흔들려요. 어, 진짜 그러네요. 예. 오.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고 제발 좀 가만히 있어줘 이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랫동안 이 만남에서 제가 깨달은 게 아 얘가 좋아서 나한테 어. 인사하는 거구나. 강아지가 막 꼬리 살랑살랑 흔드는 예, 것처럼. 예, 그 막 뛰어오르듯이. 그래서 그럼 그 인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자.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아무리 바람 센 곳에서도 멈춰질 때가 있어요. 아 진짜요? 예. 잘못 보신 게 아니래요? 아니요. 진짜 멈춰 있어요? 예. 오. 흔들리면 사진을 못 찍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래서 기다려줄 줄 아는 걸 이 꽃동무들한테서 배웠죠. 아. 꽃동무에게 기다림의 미학을 배웁니다. 시인에게 숲은 인생 학교와 다름없네요. 오늘 아주 고마워. 너무너무 고마워. 안녕. 다른 동무들도 잘 있어. 안녕. 한 걸음 두 걸음 깊이 들어갈수록 초록의 숲 향은 짙어집니다. 아, 바람이 반갑다 손을 흔드는 걸까요? 바람이 나무를 스치자 이내 꽃비가 내립니다. 꽃길을 우린 밟고 가는 거예요. 아, 이게 그 꽃길이네요. 꽃길이죠. 아. 여기도 내 동무가 살고 있는데요. 네, 어디 있는지 제가 찾아볼 거예요. 찾아보세요. 찾아질까? 어디 있는지 제가 찾아볼까요, 우리 동무를. 어, 이 친구 아니에요, 이 친구? 아, 맞아요. 이 물방울 보세요. 이야. 아주 좋죠? 수정처럼 투명하고 깨끗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예. 아니, 마음까지 맑아지는 게 또 보고 있으니까 그 웨딩드레스를 입고 되게 수줘가지고 어허허허 이렇게 웃고 있는 쑥스러워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허허허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 저는 나요. 딱 보자마자. 예. 예. 작가님이 딱 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저는 이 동을 처음 만났을 때요. 저 백마를 타고 나 여기 있어. 나를 저 데리러 온 그 왕자 같았어요. 볼수록 이쁘고 볼수록 신비하고. 그러네요, 진짜. 이 꽃의 그 꽃말은 숲속의 요정. 숲속의 요정이요? 아. 순백의 날개 옷을 입은 듯한 파란 눈의 요정.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것만 같지 않나요? 이 계속 먹고 있으니까 피로가 싹 가지는 느낌인데. 그렇죠. 네. 우리 꽃도 좋지만은 네. 이제 잠깐 쉬어 가시죠. 아 예. 예, 물소리도 듣고. 예, 가시죠. 몸도 마음도 힐링을 할 수 있는 시간이네요. 예. 이제 좀 몸이 힐링해야지 이제. 마음이 힐링했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좋다. 여기 앉기 마음이 아이고 소리가 날 거야. 산에 오면은 꽃만 보는 것보다도 이렇게 조용하게
앉아 있으면은 온갖 소리가 다 들려요. 시원시원하잖아요. 가만히 눈을 감고 들어봅니다. 숲에 노래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또 이렇게 좋은 소리들이 있을 때 노래가 또 빠질 수 없죠, 노래. 마음이 편안하니까 뭔가 계속 흥얼거리고 싶어져. 아, 한번 불러보세요. 바람이 솟아 불어오니까. 불러볼까요? 예.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시는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이 싹 불어주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좋네요. 이런 노래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네요. 가사가 좋아요. 네, 가사가 참 좋죠. 예. 작가님도 뭐에게 생각나는 노래 있으세요? 저 노래는 잘 못하는데 화답해 주셔야죠. 좋아하는 또. 거 하나. 네. 좋아하긴 한데 부르진 잘 못해요. 그 우리 제주 소년 오연준 노래인데요. 사람들만이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무와 바위 작은 새들조차 세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같이 댕긴 기념으로 예. 저 선물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선물요? 예, 아주 귀한 꽃동물을 만나게 해드릴게요. 오, 특별한 동물. 예, 일로 와보세요. 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무한테나 공개 안 하는. 네. 동물. 아이고 참, 여기를 한번 보세요. 우와. 야. 이 색깔을 한번 보세요. 이 색이 색부터 특별한데요, 진짜. 굉장하죠? 예. 네. 진짜 특별하네요, 색깔부터. 예. 이야. 굉장하죠? 아주 그냥 뭐 색깔이 이런 색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와.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설문대 할머님이 나를 이뻐해가지고 네. 그래서 보고 가라고 얼른 내보낸 것 같아요. 오늘 저도 왔으니까 예. 귀한 손님 왔으니까 귀한 거 보여주겠다. 예. 아유 설문대 할머니께서 인심 많이 쓰셨네. 예. 예. 혹시 무염란도 뭐 꽃말 같은 거 있나요, 작가님? 아직 우리 무염란은 아직 누가 이렇게 만들어주지 못했나.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희가? 무염란의 꽃말? 행운 어때요, 행운? 행운? 예. 행운? 행운. 어, 진짜 행운이네. 네. 정말 오늘 원래 피는 시기가 아닌데 예. 정말 기적처럼 봤잖아요. 예. 네. 행운을 가져다 줘. 아, 맞다. 무염란. 어. 오케이. 기억해. 응, 알았어. 나도 이제는 행운이라고 불러줄게. 가장 따뜻한 색 블루. 여기에 쓰는 말이 아닐까요? 두 사람에게도 꼭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봅니다. 오늘 정말 그 우리 작가님이랑 같이 제가 돌아다니면서 참 자연 속에서 많은 거를 제가 배웠던 것 같아요. 깨달음이 큰 만큼 아 이거를 진짜 쓰고 싶다. 아. 오늘 깨달은 거를 시로 한번 써보는 게 어떨까? 아 좋죠. 예. 네, 예. 그러면 한번 쓰고 서로 감상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어를 길어 올리는 시간. 어떤 시가 쓰일지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뭐 여러 번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면서 열심히 썼는데 우리 스승님 앞에서 읊어보겠습니다. 제목 나의 바람.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 없다는 마음으로 바람을 느낄 여유 없이 나만 보며 살아왔다. 이름 모를 저 들꽃들도 고통 속에서 성장하고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듯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갖고 살아가리라. 오. 이렇게 썼지만 또 예. 저기 도심으로 내려가는 순간 이 깨달음이 없어질까 봐 아. 예, 그래서 기록을 일부러 해놨습니다. 예. 예, 잊고 그래. 살아가면 안 되죠. 예. 그래도 간간히 생각날 겁니다. 네. 예. 자, 이어서 우리 스승님, 우리 작가님의 아, 나도 그 여태까지 오랫동안 수정초를 보고 다니면서도 수정초에 대한 시를 안 써봤거든요. 근데 오늘 막상 써보니까 아, 오랫동안 봐온 결과물이 나오는구나 싶긴 한데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읽겠습니다. 네. 네. 나도 수정초. 비와 바람과 햇살을 차마 다 끌어안을 수는 없었던가 보다. 세상을 돌고 돌아와서도 저 순백의 빛깔로 사는 걸 보면 그래 그런 거야. 슬픔도 괴로움도 다 그렇게 하얀 본성이었던 것을 알 것 같다. 알 것 같다. 역시 저는 일기였다면 선생님은 정말 진짜 야, 여운이 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야, 진짜 수정초를 보면서 또 선생님의 그 눈빛이 저는 생각이 나요. 그 투명한 눈빛. 아이고. 그리고 뭔가 들꽃을 보면서도 되게 그 사랑스러운 아이 보는 듯한 느낌처럼 진짜 그런 선생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한테 또 깨달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작은 폭우를 끼고 있는 해안마을. 여기는 신촌입니다. 두 번째 그림 여행이 시작될 곳이죠. 오늘은 이 제주를 그리는 날인데요. 근데 또 제가 그림의 소질이 조금은 없어서 이곳에서 저를 도와줄 작가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일단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계세요. 작가님. 와, 집도 되게 멋있다. 어? 야, 로즈마리. 야. 아, 향이 차는데 머리가 상쾌해지네. 어머나, 여기도 한번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게 예전에는 그냥 아, 먹으면 맛있겠다 이 생각만 했었는데 뭔가 그 환한 그 보름달 같지 않나요? 제 마음도 뭔가 밝아지는 것 같고. 오? 야, 확실히 다르시네.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색에 또 민감하시잖아요. 야, 이 자연에도 이렇게 또 색을 입혀놓으셨네요. 야, 어떻게 색을 칠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칠할 수가 있지? 좋지?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혹시 그 배중열 작가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주를 함께 그려갈 주인공은 일러스트레이터 배중열 작가. 그림 좀 보세요. 마치 동화 속에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작가님, 네. 뭐 여쭤볼 게 있는데 잠깐만 와주시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색을 다 칠하셨어요? 아, 이건 네? 원래 하얀 백묘구이라는 꽃이거든요. 아, 이게 원래 하얀 거예요? 아, 아니 저는 역시 미적 감각이 남다르시다 해서 다 이렇게 이쁘게 색칠한 줄 알았었어요. 아, 아니고 원래 하얀 꽃이에요. 아, 제가 초면에 실례가 많았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 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오늘 작가님과 제가 여기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처음 제주에 내려온 게 사실 동네길이 너무 좋아서 내려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뭐 동네길 걸으면서 동네 그 길 같은 거 스케치하고 뭐 폭우나 이런 데 가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좀 안내를 해주시죠. 네, 이쪽으로. 네, 네. 한번 해보시죠 이제. 위에서 내려다본 마을은 올망졸망 앙증맞네요. 야, 이거 색깔을 이렇게 또 작가님이 칠하신 건 아니시죠?
근데 지금 봐도 돌담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아. 6년 정도 살았는데도. 네. 낮은 돌담이 반겨주는 곳. 색색의 지붕들. 여기저기 물감을 뿌려놓은 듯 마을 자체가 하나의 팔레트 같아 보입니다. 들도 되게 이쁘게 피어 있는 게 참 분위기가 고즈넉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처음 내려왔을 때부터 그때 모습 그대로 아직 계속 있는 거거든요. 지금 되게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제주가. 네. 근데 여기는 이상하게 또 그 동화 같은 모습 그대로 계속 남겨져 있더라고요. 한번 사진 한번 찍어드릴까요? 아 저요? 네. 저도 한번 동화 속 주인공 한번 해볼까요? 저도. 네. 동화 속 주인공의 강아지도 막 반갑다고 막 반겨주네요. 그러게요. 네. 찍을게요. 어떤가요? 동화 속 주인공처럼 보이시나요? 저 자리 은근 저도 탐이 나네요. 오늘 하늘도 두 사람을 반기듯 맑은 얼굴입니다. 하늘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오늘따라. 네, 여기까지 보면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우리 작가님? 아무래도 서울이랑 제주랑 그 하늘 느낌이 되게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 그렇죠. 처음엔 잘 몰랐는데 왜 다른지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높은 빌딩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저 멀리까지 풍경이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뭐 바다도 그렇고 하늘도 그렇고 다 바다처럼 멀리 보이니까 그런 게 멋있게 보이는 또 요인이 아닐까 싶어요. 어떠세요? 저는 이 하늘을 이렇게 딱 뭔가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네. 되게 뭔가 하늘에서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아, 왜요? 그냥 제 마음이 즐거워서 그런지 몰라도 막 그 왜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샴페인 흔들어서 빵 터뜨리면 막 하얀색 거품이 쫙쫙 흘러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이 딱 나니까 예전에 참 그 즐거웠었던 생각도 나고 저절로 그냥 하늘 보면서 웃게 되네요. 저. 우리 작가님은 어떤 생각 드세요? 저도 하늘 구름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뭐 어느 때는 뭐 꽃 같기도 하고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아름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꽃구름 보이시나요? 제주의 하늘과 구름은 꽃향기를 품고 있네요. 마을의 정취가 오롯이 남아있는 작은 포구로 향합니다. 야, 여기도 참 분위기가 고즈넉하고 좋네요. 네, 여기가 동네 스케치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풍경 중 하나거든요. 바다도 보이고 저쪽이 조천인데 아, 저기네요. 네. 여기가 뭐 얘기 들어보니까 바다랑 동네랑 가장 가까운 네, 가장 맞닿아 있는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한번 그럼 스케치를 한번 해보실까요? 아, 아까부터 손이 근질근질했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한번 네, 시작해. 네. 네, 시작해 보시죠. 네. 고요한 마을 폭우. 잔잔한 파도가 마음에 옅은 파동을 일으킵니다. 두 사람은 동화 같은 이 마을의 풍경을 어떻게 표현해낼까요? 자, 아, 잘했네. 저는 드디어 이제 완성을 다 했습니다. 아, 너무 잘 그리셨네. 우리 작가님도 다 그리셨어요? 저도 잘 다 그렸어요. 우리 작가님부터. 야, 진짜 작가님이시네요. 아, 그런가요? 네. 아니, 어떤 마음으로 좀 그리셨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창고고 뒤에 뭐 작게 보이지만 그 조천이 동네도 보이거든요. 보면 딱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 동화 같은 느낌도 너무 좋고 그런 거를 연필 하나로만 표현을 하다 보니까 풍부하진 않은데 그래도 제가 느끼는 감정들 뭐 이런 걸 표현하려고 되게 네. 동화 속에서 나오신 것 같은 분이 동화 같은 그림을 또 그리고 계시네요. 아, 정말요? 네. 남자분들한테 이런 칭찬 잘 안 하는데 그림 진짜 이뻐서 네. 야, 근데 이게 진짜 이 연필로만 그려냈다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자, 우리 작가님 그림은 이제 제가 설명을 잘 들었고 이제 제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그림은 이렇습니다. 네. 뭔가 초보 송화백의 그림이 작가님과는 약간 좀 차이가 나는데 일단 이 속에서 저희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아, 여기요. 여기 있죠. 네. 아, 왜 이렇게 작게 묘사를 했을까요? 자연 앞에서는 인간은 한없이 작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채색 자체가 굉장히 이게 하얀색이 덧칠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얀색을 한 게 이게 바로 소금기, 연분입니다. 정밀 묘사입니다, 이거. 정밀 묘사. 예. 그리고 이건 음표 들은 거. 아, 음표. 네. 정확한 지적이세요. 바다의 물결에서 이 친구들이 그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 아, 즐겁다, 즐겁다. 그런 소리를 제가 이렇게 음표로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아, 듣고 보니 저도 들리는 것 같네요. 아, 진짜요? 네. 가만히 들어보죠. 들리세요? 내 안에 평온이 스며드는 것 같지 않으세요? 두 사람 바다의 노래소리를 뒤로하고 박머루 해안길로 향하는데요. 야, 여기는 진짜 에메랄드 빛이네요, 바다가. 네. 어머, 여긴 이미 하나의 작품이네요. 멋진 풍경이 그림이 되는 이곳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까요? 이미 동화 같은 풍경에 들어온 두 사람. 다음 페이지엔 어떤 이야기들을 그려나갈까요? 네, 작가님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저는 스케치만 했어요. 아, 스케치만. 그럼 완성은 언제? 완성은 이제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아, 어떻게 그리셨나요? 저는 일단 여기 딱 지금 내려다 보이면 저기 해안이 이렇게 하트 모양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트 모양을 그렸고 돌멩이가 또 안에 보면 형형색색 색상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그 돌멩이로 인해서 비춰지는 그 물의 색깔도 바닷물의 색깔도 빨주노초 바람보 참 다양하게 비치면서 제주 바다의 아름다움을 담아냈습니다. 네. 작가님은 저는 아직 완성은 못했고 그냥 이 바다와 하늘이 좀 같은 느낌을 주고 싶어서 네. 그래서 같은 색으로 또 다 그리셨구나. 네. 여기 있으면 제가 바다에 있는 건지 하늘에 떠 있는 건지 좀 동화 속 안 속에 제가 들어와 있는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뭐 아직 채색은 안 했지만 하늘과 바다가 구분이 없게끔 채색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완성된 모습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꼭 보여주세요. 네,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작가님이랑 말에 참 이쁜 길도 돌아다니고 제주의 자연을 느끼면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으로 그려보려고 했는데 옆에서 부족하지만 많이 격려도 해주셔서 제가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아, 네. 표현하시는 거 보니까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운 것 같다는 아, 진짜요? 네, 뭐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어요. 아유, 끝까지 칭찬 듣고 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동네길 걸어다니면서 풍경도 보고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또 제주의 또 이쁜 풍경 중 하나가 밤하늘이거든요. 오늘 또 오늘 밤에 한번 별 보러 한번 가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성 충만하는 방법까지 네. 알려주시네요. 네. 오, 너무 감사합니다. 꼭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야라리야라라 별이 빛나는 밤 밤. 오, 잠깐만. 어디서 음악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저쪽인가? 저기랑 가봐야겠다. 오늘 밤 너희에게 들려줄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노래 연습들 중이신가 봐요. 네. 아 노래하시는 분들이시구나. 예, 저희는 제주도에서 상쾌한 긍정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는 밴드 디. 디오 디오 입니다. 반가워요. 아, 아니 제가 저기 멀리서부터 네. 소리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네. 아, 예. 아까 그 어떤 노래 연습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 방금 들으신 곡은 별빛 밤하늘이란 노래예요. 아 진짜 제목처럼 네. 이 밤하늘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실례가 안 된다면 좀 그 노래 다시 한번 좀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네, 물론 당연하죠. 오래전 아주 오래전 내려오는 신비한 이야기 보고도 믿을 수 없고 듣고도 믿을 수 없는 기나긴 여행의 끝에 나는 너를 찾아왔어 무수히 반짝이는 별빛을 보여줘 오늘 밤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의 노래 아름다운 이야기를 너와 함께 오늘 밤 너에게 들려줄게. 야, 브라보! 대박! 야! 그 제주를 함께 노래할 사람들을 계속 찾고 있었거든요. 여기 계셨구나. 저랑 함께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안 그래도 저희가 내일 음악적 영감도 얻을 겸 올레길을 한번 가려고 하는데. 아 올레길요? 네. 올레길 또 제가 잘 알거든요. 네. 어떻게 좀 제가 같이 따라가도 될까요? 아 그럼요. 아 잘 됐네요. 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하나 이제부터. 아. 자, 그러면 우리 서로 약속하는 의미에서 하나, 둘, 셋 하면 올레 하고 네 우리 만나요. 아시겠죠? 자, 하나, 둘, 셋. 올레! 예. 나와 함께 여행을 떠나자 새로운 세상을 너에게 선물할 테니 어서와 내 손을 잡아준다면 황금빛 하늘을 선물할게 어서와 내 손을 잡아 신나는 음악과 함께 하게 될 오늘의 마지막 여행지는 제주 올레 1코스입니다. 들썩들썩 벌써부터 흥이 나는데요. 어서 와 내 손을 잡아준다면 황금빛 바다를 선물할게. 아우, 아 이 음이 제대로 맞는지 모르겠네요. 아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필이 아주 그냥 넘치는데 아니 근데 오늘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왜 안 오시는 거죠? 어디 계시나? 노래나 불러야 했다 그냥. 어서 와 내 손을 잡아준다면 손 한번 잡아줘 있어 너를 어서 와 내 손을 잡아준다면 황금빛 하늘을 선물할게 어서 와 내 손을 잡아 보여줄게 아 어서 와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아,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네. 네,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디오드의 노래 심취에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었는데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오늘 왜 여기 올레길로 오라고 하셨죠 저한테? 아 저희가 이렇게 네. 딱 제주도에 사는데 저희가 뭐 여러 곳곳을 돌아다녀봤지만 이렇게 올레길은 저희가 걸어본 적이 없어요 다 같이 아... 그래서 오늘 다 같이 이렇게 걷고 싶어가지고 네.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이 올레길 걸으면서 또 이 많은 영감, 음악적 영감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네. 네, 가시죠. 자. 어서 와 내 손을 잡아준다면 하이파이! 황금빛 하늘을 선물할게
반짝 빛나고 있고 너의 눈동자 아름답게 눈이 부시도록 빛나고 있던 무채색으로 음이 건조하던 차갑던 나의 세상을 따뜻하게 빛나게 해준 너는 어디야 너는 어디야 수원이 그대는 컬러풀로 아름답게 비추는 형형색색 빛깔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대는 컬러풀로 아름답게 비추는 일곱 빛깔 무지개로 눈이 부시는 아 녹네요 녹아 이 좋은 음악 또 들려주셨으니까 혹시 구럼비나무 들어보셨어요? 구럼비나무요? 네. 선물에는 또 선물로 화답을 해야죠. 제가 구럼비 나무 열매를 한번 또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자, 이게 구럼비 나무 열매라는 거예요. 보셨어요, 혹시? 처음 봤어요.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강낭콩 같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원래 길 걸으면서 느낄 수 있는 묘미인데 요거를 또 한 명만 한번 먹어보고 어떻는지 맛이 아무래도 오늘 또 가수분들이시니까 저음 대결을 해서 저음이 끝까지 내려가지 않으신 분이 드시는 걸로 네. 저부터 할게요. 네. 아 처음 하는 게 유리하니까. 아, 네. 게임을 갑니다.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시, 라, 솔, 파, 미, 레. 자, 맛있게 한번 드셔보세요. 예. 네. 농담이고. 한번 드셔보시고 어때요? 네. 드셔보시니까 맛있네요. 맛있어요? 네. 포도랑 되게 비슷한 맛이 나요. 포도요? 단맛이네요. 궁금해하시니까 하나 드셔보세요. 아, 네. 아니, 진짜 포도인지 하나씩 진짜 드셔보세요. 달달하죠? 네. 우리가 또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걸어다 보니까 약간 갈증난 상태에서 먹어서 더 단맛이 더 많이 느껴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올레길 묘미예요,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네. 오, 진짜 새빨. 와. 진짜 빨갛지 않아요? 네. 야, 올레길에 구렁비도 있고 산딸기도 있고 진짜 빨고 맛있어 보이죠. 아, 진짜 맛있어 보이죠. 네. 네. 맛있어 보이죠. 정말 맛있어. 네. 진짜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 보여요. 조심. 어, 진짜 달다. 야, 이거 아까 저기서 따신 거예요? 네. 어, 진짜 빨갛네요. 내가 와서 하나 따줄게. 아니, 근데 먹고 나니까 뭔가 원기 회복이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요 힘 받아서 또 올라가시죠, 이제. 아, 저 근데. 네. 방금 산딸기에서 좀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같이 노래를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 기운이 제대로 쏘주셨네. 네. 좋죠, 네. 노래. 같이 네. 노래 만들어봐요. 레드베리? 그게 생각나서 조금 베리베리 막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어. 뭔가 말이 그냥 계속 반복되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트렌디한 느낌.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어머, 뭐 그런 것도 괜찮고. 또 빨간색이니까 레드. 네, 맞아요. 레드베리 이렇게. 레드베리. 네. 어,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어. 와. 오케이. 일단 코드 됐고. 일단 뭐 승준이랑 민철이는 그냥 기본 비트만 너무 많이 과하지 않게 정신없이 뭐 이런 식으로 반주를 깔아볼게. 대신 1, 2, 3. 그냥 마지막은 싹 풀자. 와, 간단하게 노래가 뚝딱뚝딱 만들어지네. 아니 근데 선생님 저는 뭐 해야 돼요? 여체 역할을 가만히 서 있기가 좀
그럼 가만히 서 있으면 좀 그러니까. 네, 네 뭐 저, 아까 하신 대로 딸기를 계속 드실. 딸기. 아 딸기. 딸기, 딸기 좋다. 맛있던데. 근데 음악에 쉬는 시간에 제가 다 따먹어가지고 더 이상 먹을 딸기가 없어서 그럼. 아, 근데 이제 노래 네. 끝나면 바로 랩으로 가죠. 아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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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흥 랩으로. 즉흥 랩. 프리스타일. 어, 사람들을 당황시키는 재주가 있어. 어 이것들 봐라. 아, 예. 아. 그러면은 어. 댄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댄스요? 네. 아 댄스 한번 열심히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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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부탁드립니다. 네. Let's get it. 네. 가볼까요? Let's drop the beat. 1, 2, 3. 끝난 거예요? 네. 네. 아, 약간 삘 받았었는데. 아. 어, 진짜 한 번 더 갈까요? 네. 베리베리베리 체리베리베리 너무 좋아해. 베리베리베리 체리베리베리 레드 베리베리베리 체리베리베리. 네. 벌써 입에 맴도는데요. 아니 확실히 신나는 음악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 덜 힘드네요 그래도. 네. 나를 정신없이 잠깐만. 어디서 좋은 향 안 나요? 나는 것 같아요. 자세히 맡아보세요. 마음을 비워내면은 자연의 향기가 느껴져. 가까이서 한번 맡아봐요, 재훈 씨. 향이 어떤지 우리 멤버들한테 알려줘. 오 좋은데요? 네. 오 맡아봐, 맡아봐. 어 달달한 향 나는 것 같아요. 진짜 달달해요. 그런 게 빨아먹어. 꿀 맛나. 우리 옛날에 아기 때 먹었던 그 나팔꽃 비슷하게 생긴 그거. 자 한번 먹어봐요, 재현 씨도. 살짝 맛딱 느낌. 바로 딱. 네. 우리 거의 오늘 산에서 배를 채우는데. 없던 기운도 나게 하는 것이 음악의 힘일까요? 청춘들의 음악 이야기는 제주의 푸르름을 닮아갑니다. 올로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지쳐도 올라오시니까 되게 좋죠? 네, 정말 좋았어요. 집에서 보는 거랑 달리 올라오니까 맑은 공기 마시고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지치긴 해도 기분이 진짜 좋아요. 근데 나는 무엇보다 우리 노래했던 재훈 씨도 걱정이 되지만 계속해서 기타를 치고 하던 우리 영웅 씨 괜찮죠? 용케 살아있으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신께 감사해야죠. 예, 그럼요. 네. 좋은 풍경도 볼 수 있고. 네. 우리 영길 씨는 어땠어요? 네, 오랜만에 탁 트인 공간에 오니까 네, 머리도 좀 환기되는 것 같고 저 이제 연습실에만 있다가 이제 꽃향기 같은 것도 맡아보고. 우리 막내 승준이 씨는 어때요? 네, 바다를 앞에서만 봤었는데 산 정상에서도 보니까 되게 이쁘네요. 저 좀 기분이 새롭습니다. 평소에 이런 오름 잘 다녀요? 절대 안 갑니다. 그죠? 네, 그런 것 같았어, 느낌이. 네. 안 가요, 안 가요. 네, 딱 걷기 싫어하는 그 느낌이 뭔가 났었어요. 네. 그래도 뭔가 이게 힘들게 올라온 만큼 정상에서 딱 내다보니까 가슴도 트이고 네. 연습을 진짜 이런 데서 하면은 악상이 막 저절로 떠오를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정말. 공기도 좋고. 네. 딱 지금 이 순간에 어울리는 곡이 있네요. 아, 뭐 또 떠오르신 게 또 있어요? 네, 저희 노래 중에 지금 이 순간이라고. 아, 깨알 홍보네요. 아,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아, 가시죠. 역시 리더다워요. 네. 가봅시다. 가봅시죠. 아. 지금 이 순간 시작해 우리들의 화려한 축제 손을 높이 번쩍 들어 하늘을 향해 닿을 수 있게 모두가 바라고 바란 시간이 그댈 찾아오면 우리 함께 노래하자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해
진심을 담고 소원하면 좋은 거 없으면 안 했어요. 꾹꾹 눌러 쓴 소원들. 이들은 어떤 소원을 담았을까요? 소원들 다 쓰셨어요? 네. 아, 뭔가 말 붙이기 힘들 정도로 너무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소원들을 쓰고 계셨던 것 같은데 우리 영욱 씨부터 한번 어떤 소원 썼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디오디오 항상 건강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재훈이 연애하길 이라고 썼습니다. 재훈 씨가 지금 연애를 안 하고 계시는구나. 네. 근데 소개팅이라도 좀 시켜주면서 저런 얘기하면 덜 미울 텐데 그렇죠. 아, 그 재훈이가 소개팅을 안 받아가지고 또. 아, 그래요? 네. 근데 확실히 연애를 하면은 이 노래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죠? 네. 항상 기분이 좋아요. 항상 기분이 좋기 때문에 네. 뭐든 해도 잘 되는데 연습 그 다른 연습량을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대신에. 네. 뭐든지 또 일장이 일단 있죠. 아, 네, 그렇죠. 네. 두 번째 우리 승준 씨. 막내 우리 승준 씨 어떤 소원 적으셨어요? 저는 자동차가 갖고 싶어요라고 적었어요. 아, 저는 처음에 저는 아직 저는 굉장히 비장. 뭐 비어 디오드의 리더가 되고 싶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지 않았어요? 네. 저는 자동차 면허는 있으세요? 면허 있었습니다. 있었다. 아, 면허 취소됐구나. 아, 면허 정지. 취소 어떤 이유로? 아니 뭐 어떤 뭐 이유로? 죄를 지으면은 이거 방송 못 합니다. 예. 네. 뭐 사연이 있었어요? 아, 제가 기능까지 땄다가 너무 열심히 DOD를 하다가 도로 주행을 못 봐서. 아, DOD요 때문이다. 아, 네. 아, 우리 탓에 이렇게 하시겠다. 이런 여자친구가 없는 탓이 디오디오 때문이고 연어가 없는 게 디오디오 때문이고 그러면서 다람은 참 좋은 그룹이에요. 네, 네. 아, 알면 알수록 신기한 그룹입니다. 네. 우리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 영길 씨 어떤 소원 빌었어요? 아, 저는 이제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라고 적었어요. 아,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네. 것 같군요. 야, 영길이가 이제 쓴 소원처럼 진짜 지금처럼 행복할 수 있게 서로 음악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 다 같이 이렇게 걸어서 저도 참 좋았던 것 같고 무엇보다 차트 역주행이 아니라 정주행하는 멋진 디오디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내 마음을 살랑살랑 간지럽히는 간드러지는 꽃들의 애교는 내 마음을 사르르르 녹아들게 만들어 한 폭의 명화 훌륭한 풍경은 나를 사로잡기에 충분한 향기에 취해 풍광에 취해 나는 너에게 취해 너무나도 황홀해 답답한 일상을 모두 벗어던지고 너와 나 우린 함께 떠나갈 거야 헬로 올레 헬로 올레 우리 모두 함께 불러 헬로 올레 헬로 올레 헬로 올레 너와 함께 소리 질러 헬로 올레 헬로 올레 헬로 올레 너와 함께 하는 우린 헬로 올레 일상을 버무리는 시, 그림, 노래는 삶의 행간을 단단히 메워줍니다. 내 맘 같지 않은 하루하루, 터널 같은 시간을 통과하게 될 때, 좋은 사람들과 함께했던 감성 충만 제주 여행은 큰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요? 순간이 시가 되고 그림이 되고 노래로 불리는 것처럼 말이에요.